가장 잔인한 복수를 할 거다. 그녀가 사람을 이길 테니까. 아빠! 나 잘했지? 머리, 목, 가슴! 아니면 네가 죽어. 다섯 명을 다 죽여. 아버지랑 나. 네가 내 아들이라면 더 이상은 그들에게 매일 오지 않게 하라. 아버지가 진짜 제 친아버지라면 이렇게 피를 부르는 복수를 하라고 하셨을까요? 나의 이런 광피를 막으려 얼굴을 심장에 이 손을 초월을 보라. 네 손으로 말이야. 윤서 그 감상적인 사고방식을 그놈들한테는 과거야. 난 너마저 있고 싶지 않다. 난 감히 네가 계획을 이렇게 망쳐! 너는 나 같은 애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! 나도 남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아버지랑 행복하게 다시 한번 자살하고 싶은 말입니다. 난 그놈들을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죽일 거다. 그래도 거룩할 거야. 대답해. 생각해봤어요. 아버지한테 소중한 사람. 아버지가 말한 잔인한 것이 무엇입니까? 제 손으로 친아버지를 죽게 만드니까 더 이상 저한테 어떤 모습도 기대하지 마십시오.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